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4장 11절 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히믈리흐 오트 카프 베하임 베카샤르 로 케텔 베자르판 제베제 베자르바헴 노가 바울람 욤 레비이 바샤나 베아인 스몰 Banefesh, Zakar, Venekeva. 번역입니다. He made the letter Kaf king over life. 하나님 그분께서는 히브리 알파벳 Kaf를 생명을 주관하는 왕으로 세우셨고요. And he bound the crown to it. 그리고 그것에 왕관을 씌우시고요. And he combined one with another.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And with them,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걸 만드셨는데요. 바로 Venus in the universe, 공간의 차원에서는 비너스, 금성을 Wednesday in the year, 시간의 차원에서는 수요일을 The left eye in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는 왼쪽 눈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합니다. 이번 구절에서는 카프가 생명을 주관하며 또 금성과 관련이 있고요. 수열과 대응되며 왼쪽 눈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